중세 르네상스 수업 다섯 번째 주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송이라는 시를 하겠습니다. 이 시는 지금까지의 작품보다는 행의 길이도 짧고 한줄한 줄의 길이가 짧고 또 문장도 비교적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부분은 항상 존재하죠. 송이라는 제목의 시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 그첫 행을 제목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송 해놓고 Sweetest Love I Do Not Go라는 것까지 합치면 이 시를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송이란 제목 자체는 노래를 위해서 혹은 크게 낭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는 전단이 유럽 출장을 떠나기 전 이별을 슬퍼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출장은 몇 개월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는 시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그래서 잔잔할 수밖에 없죠. 앞선 시에서 사랑에 대한 그 화자, 스피커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전개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시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잠잠한 시로 보입니다. 자, 먼저 1련을 한번 읽어볼게요. Sweetest love, I do not go for weariness of thee, nor in hope the world can show a fitter love for me. But since that I at last must part, 'tis best thus to use myself in jest by feigned death to die. 이래서 사행은 한 문장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를 sweetest love라고 부른 다음에 첫 문장은 부정문이면서 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topic sentence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나는 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For weariness of thee. 그대가 지겨워서. weariness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뭐 힘들다는 뜻이 있지만 그 외에도 지루하고 싫증 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weary 하면 출장을 떠나면서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요. 바로 for weariness of thee 하면 그대가 싫증이 나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놀이 붙어서 부정은 계속됩니다. 앞에 do not go라고 해놓고 그다음에는 nor in hope라는 말을 써서 앞에서는 전치사 for weariness of thee라고 전치사구로 이유를 댔다면 두 번째는 in hope이라는 문장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in hope하고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in hope하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해서 hope 다음에 대시 생략된 문장은 희망하는 바를 뜻합니다. 그러면 in hope The world can show a fitter love for me. 세상이 나를 위해서 더 적당한, 더 어울리는, 더 좋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까 하는 희망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떠나는 마음을 이렇게 두 가지 부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겨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더 좋은 사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여보. But이라고 말함으로써 앞에 not이라는 부정에 대한 이제 반대죠. But 그것이 아니고 또 그것도 아니고 but 때문이다. Since that I at last must part. 이렇게 1에서 4행까지에서 첫 문장은 끝났지만 5행에서 8행의 두 번째 문장은 처음에 nor not을 but으로 받아서 not a but b 형식의 문장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각각 다른 문장이지만 앞에 not을 쓴 다음에 but을 썼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A 때문에, not A 했으면 A 때문에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but, B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since가 나오는데 since가 이끄는 그 종속절에서 that은 그 사실 불필요하게 좀 첨가된 말입니다. that 없어도 되죠. since I at last must part, 그러니까 I must part가 이제 since의 주어 동사예요. 나는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at last 하면 마지막에는 어차피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내가 어차피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since로 붙은 다음에 it is best 하면 이제 주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gest라는 말을 그 다음에 썼는데 ingest는 농담으로, 장난으로 이렇게 뜻하는 뜻입니다. As a joke. Use myself in jest 하면 나 자신을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절을 다시 쓰면 It is best, therefore, to use myself in jest to die by feigned death. 다시 써보죠. It is best. Thus는 therefore이라는 말이니까 therefore to use myself in jest by jest to die by my 뭐 없어도 되고 by feigned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It is best, therefore, to use myself in jest to die by feigned death. 어차피 since로부터 다시 하면 since 어차피 마지막에 나는 떠나야만 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 It is best. 이거 낫지 않는가? 나 자신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사용해 보자. 그래서 to die, to 죽어보는 거야. By feigned death. 척하는 죽음으로. feign 하면 가짜로라는 뜻이잖아요. 죽지 않지만 죽는 척하는 죽음으로 장난쳐서 죽듯이 나 자신을 사용해 보자. 어차피 마지막에는 죽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죽음을 연습하듯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자는 제안입니다. 어차피 떠날, 마지막엔 떠나고 헤어질 거니까 잠깐 내가 떠나는 그 일을 갖다가 죽는 연습을 하듯이 해보자. 그래서 내가 없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서로 떨어져 있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Yesternight the sun went hence, and yet is here today. He hath no desire, nor sense, nor half so short a way. Then fear not me, but believe that I shall make speedier journeys, since I take more wings and spurs than he. Hence는 고로 이 장소에서부터 여기서부터라는 공간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yet에는 또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의 뜻하고 좀 다른데, hence는 여기서부터, 이 장소로부터, yet 하면 또 다시. 그럼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는 어젯밤 여기서부터 갔다. 그렇죠? 나를 비추고 서쪽으로 졌으니까 여기서부터 갔다. 여기를 떠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습니다. Yet is here today. Yesternight은
태양이 어둠을 뒤로 남기고 떠난 것을 말하죠. Yesterday, 지난 밤에. Today는 빛으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night하고 day를 또 이렇게 대칭을 해놨어요. 화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태양이 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에 비유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어젯밤에 태양은 이 자리에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낮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화자는 자신이 태양과 다른 점, 태양보다 더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끄집어냅니다. 의인원을 해갖고 사람처럼 태양을 받아서 그는 욕망도 센스도 없다라고 말을 했죠. He has no desire nor sense. 길을 절반으로 줄이지도 않는다. Nor half so short a way. 태양은 정해진 궤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없다는 뜻이죠. 당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은 이미 낡은 지식이 됐지만 문학에서는 여전히 태양이 가고 오는 그런 회전의 의미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그럴진데 than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태양과 비교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다른 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도 또 not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Fear not me, but believe.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못 돌아올까봐 걱정하지 말고, but 믿으시오. 내가 더 빠른 여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But believe that I shall make a speedier journey. 더 빠른 여행을 만들 것이다. 태양은 어차피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돼. 그런데 나는 한 바퀴 안 돌고 중간에 돌아와도 되고 그보다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since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양보다 더 많은 날개와 박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wings and spurs라고 했어요. 날개와 박차. 박차는 말 옆에 이렇게 삐죽삐죽 구두에다가 사람 신발에다가 이렇게 이걸 꽂아갖고 이걸로 말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죠. 아프게. 그럼 말이 그걸 자극을 받고 막 더 빨리 달리는 거야. 그러면 윙스도 높이 날 수 있고 빨리 날 수 있는 날개고 스퍼스는 박차, 말을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도구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 날개도 더 많고 박차도 더 많아. 누구보다? 태양보다. 그러면 여기서 wings and spurs가 앞에 무엇과 비교한 것이 될까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때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연결 지으면 태양은 desire도 없고 sense도 없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나는 날개가 더 많고 박차가 더 많아. 그렇다면 바로 wings and spurs를 바꿔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단의 경우는 단어 하나도 이렇게 앞뒤 연결시키지 않고 허투루 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desire and sense를 썼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걔보다 더 wings하고 spurs가 있다. 욕망이 있고 나는 더 감각이 있다. 태양은 그런 감정도 없고 욕망도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런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어 당신에게 빨리 돌아오고 싶은. 그렇다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난 날개도 더 많고 박차 빨리 달리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연입니다. Oh, how feeble is man's power, that if good fortune fall, cannot add another hour, nor a lost hour recall, but come bad chance, and we join to it our strength, and we teach it art and length itself over us to advance. 자, 그러면서 화자는 인간의 약함을 that 이하의 문장으로 수식합니다. How feeble is man's power? 아, 인간의 힘은 얼마나 나약한가?
여기서 관계대명사 대 선행사는 mans power예요. 그리고 동사는 cannot add. 그 인간의 힘으로는 add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삽입이죠. If good fortune fall. 그러면 cannot add another hour, no lost hour equal. 이것도 계속 부정이 계속되는데 순서대로 쓰면 nor recall a lost hour 이 말이에요. 한 시간도 더 추가할 수 없고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힘은 얼마나 약한 것인가. 여기서 if는 만약이라는 그 가정도 가능하지만 though와 같이 양보의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쓰면 Oh, how feeble is man's power that cannot add another hour nor core lost hour. 그 다음에 이제 양보절 if good fortune fall. 이렇게 평소문처럼 길게 늘었으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힘은 약한가. 그 인간의 힘은 뭐예요? 한 시간도 더 추가할 수 없고 또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약한가. 근데 조건이 뭐예요? Good fortune fall. 행운이 닥친다 할지라도. 행운이 찾아올지라도 인간은 한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없어. 아,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하루를 25시간으로 합시다. 또 어제 있었던 시간을 다시 찾아서 오늘 하루 더 즐기자.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의 힘은 얼마나 약한가. 행운이 찾아왔을 때 한 시간을 더 늘리거나 지난 시간을 소환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오래 즐기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힘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행운이 왔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불행이 왔을 때는 어떠냐? But come bad chance 하면 if bad chance comes 라는 말인데 이렇게 도치시켜 갖고 동사를 먼저 썼어요. 자, come bad chance는 if good fortune fall처럼 if bad chance come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2행에 and 다음인데 본문인 경우에 주절은 and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예외로 여기고 will을 주절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if절이라면 and가 필요 없어요. 영어에서는. 만약에 불행이 닥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e join to it, we teach it은 이제 두 개의 문장이니까 당연히 end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행을 다시 말하면 we teach it art and length and make itself to advance over us. 여기서 it는 bad chance예요. 우리는 bad chance에다가 우리의 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bad chance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art와 length를 가르쳐줍니다. art와 length는 기술과 그 다음에 길이야, 길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불행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방법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불행의 시간을 더 길게 늘려준다는 뜻이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더 괴롭히도록 불행이한테 우리가 끌려다니잖아요. 행운이 찾아오면 시간이 빨리 가고 잃어버린 시간도 찾을 수 없는데 불행이 닥치면 시간이 안 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이런 망고의 진리를 이 문장에서 말합니다. 불행이 힘을 더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시간을 늘리는 결과는 뭐냐면 투부정사에 있습니다. Advance over 하면 무엇무엇을 압도하다, 공격하다, 우리를 뛰어넘어 압도하도록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면 불행 앞에 더욱 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둔다. 어쩔 수 없다. 불행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행운이 닥쳤을 때 상황과 불행이 닥쳤을 때 상황에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까지 하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